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며 신임 주지 진산식을 봉행했습니다. 대구 불광사는 어제 경내 3층 법당에서 경북불교대학 학장 동관스님과 신임 주지 지안스님 등 4보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주지 진산식을 봉행했습니다. 신임 주지 지안스님은 불광사를 대구 제일 기독포교도량으로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서로 위할 줄 아는 자비정신이 풍족한 불광사로 일궈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학장 동관스님은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그 가치가 있고 모두가 부처라며 모든 사물과 생명체에 존재 이유가 있듯 서로 돕고 동체 대비 사상으로 어려운 시기 서로 상생하고 포용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.